코코카라 카스터드 푸딩. 코코카라 거 전에는 그 말차 먹었잖아요. 이번에는 카스터드 푸딩. 제가 먹는데 좀 해드릴게요. 빠밤. 유통기한은 12월인데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지만 저는 한 달 좀 됐고요. 상하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그냥 먹었더니 숟가락도 미리 준비를 했고 깔끔하게 때 카스터드 푸딩 시원하지 않지만 한번 먹어볼게요. 리뷰도 해야 되니까. 아 궁금하다. 한 것처럼 터져버렸죠 지금. 그릇에 잘 넣어졌는데 그릇에 두자마자 퍽 하고 사라져가지고 망해버렸는데 맛은 어떨지 궁금하니까 먹어보자. 다행히 안 상했다. 부드러워. 진짜 커스터드 맛. 우유 맛 나고 커스터드 크림 맛. 이거 시원하게 먹고 모양 제대로 먹었으면 바로 사서 바로 먹었으면 그 말차 푸딩하고 비슷한 맛 났을 것 같아. 근데 식감 부드럽고 비슷하고 말차랑 맛만 달라. 확실히 같은 회사 제품이랑 부드럽고 맛있고 우유 푸딩보다 커스터드 맛이 확실히 확 난다. 빵에 들어간 커스터드 묽은 크림 맛 비슷한 맛 나는데 푸딩이다. 그 푸딩 특유의 질감 맛이 난다. 결론 맛있다. 10점 만점에 8.9점 정도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아. 엄청 맛있어요.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. 우유가 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이 조합이 진짜 미쳤지. 차갑게 먹으면 더 최고인데 얼음도 없고 귀찮아요. 그냥 이제는 먹겠습니다. 부어. 이렇게 먹어도 되지? 또 돼. 하지만 꼭 더 사오르보다 훨씬 맛있어 이게. 진짜 참 맛있어요 여러분. 진짜 꼭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으니까. 뻥 안 치고 거짓말 아니고. 저 뭐지? 그 비닐 장갑 깨고 조물조물해도 먹고 싶을 정도 맛있어. 보기 좀 그래도 보세요. 진짜 맛있으니까요. 진짜 짱이야. 최고야 최고. 명자 쿠쿠다. 하는데 블랙 뭐 이런 것도 있나요? 레드 화이트. 깔끔하게 안 부서지게 잘했어. 잘 부서지는 과자인데. 확실히 쿠키의 명작이다. 이거 맛있다. 초코맛 많이 안 나. 그냥 고급 과자가. 쿠키맛 맛있어. 맛있다. 덜 달아 근데. 덜 달게 그냥 적당히 맛있어. 맛있어.